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에 삶의 활력이 살아있는 우리네 전통시장. KNN이 맛집으로 가득한 우리 전통시장을 소개해드립니다. 고인범의 억수로 맛있는 시장.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무려 400년의 역사에 문헌에 등장한 것만도 150년이나 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정이 있는 구포시장으로 안내합니다. 어르신들에게는 구포시장보다 구포장이 더 친숙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무려 150년 전 문헌에 있었다는 구포장. 야, 역시 장터에 왔으니까 오늘은 장터 국밥으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액수로 맛있을 끼야. 에? 이게 공국이죠? 네. 이거 한 그릇 얼마인데? 1,000원이요. 한 그릇 주소. 한 50원이요. 중간중간 먹는 맛으로 오는 거요. 예?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장을 볼 수 있게끔 구포시장이 이렇게 변했습니다. 에어컨이 있는 곳에 들어와 있는 같이 정말 시원합니다. 어우, 야. 와, 진짜 국밥, 국이 펄펄 끓는 것 맞네. 진짜 예. 펄펄 끓네요. 예. 몇 시에 넣으셔서 시작하세요? 6시 반이나. 6시 반에 예. 불을 딱 지피는 거네. 예. 돼지국밥은 정말 이런 거다. 자랑하고 싶은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. 뼈는 기본적으로 싱싱하고 좋은 거. 네. 바로 해가 왔는 거, 해가 구우고. 또 뭐 고기도 매일같이 삶아가 그날 쓰고. 98년도부터 하셨으니까 네.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계세요? 뭐 국밥을 좋아하시고 아니고 또 뭐 이틀이 멀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매일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장날만 또 자주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국밥을 와서 세 그릇 네 그릇 먹고 이런 사람은 없죠 그래도.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 먹는 사람도 있어요. 돼지국밥도 먹고 또 선지국밥도 먹어보고 사흘들이 와요 여기. 사흘들이! 자 경상도 사람만 쓰는 말인데 사흘들이 변함이 없습니다. 맛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왔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. 어려운 점 처음에 이거 모르니까 힘들었지. 처음에 할 때는 이걸 모르고 시작을 해놨으니. 그러니까 고기가 어떤 부위 좋고 어떤 예, 부위가 좋고 어떤 부위가 그런 건 몰랐지. 예, 그러다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. 그럼 하나부터까지 다 배우시면서 하셨겠네. 요 골목에 살면서 이제 하는 거 봐가면서. 좀 뭐 어깨너머로 살살 배운 거지. 어디서 딱 배우지도 못하고. 그래가면 제가 집에서 해먹는 음식같이 반찬을 그래 해먹고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거. 이야, 그러면 이 집밥 같은 국이다. 이게 제일 네. 장점이네. 네, 맞아. 아, 집에 예. 음식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. 예, 예. 액수로 맛있는 국포시장 국밥 바로 여기입니다.